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매를 하면서 명도가 필요 없는 사건 또는 명도가 쉬운 사건을 선택하는 요령과 이사 비용을 예상보다 많이 요구할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명도의 공식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아직 명도의 공식을 못 보신 분들은 이번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고 아래에 링크로 연결해 두었으니 시간 날 때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도가 필요 없는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도가 필요 없는 사건은 지작물이 없는 토지입니다. 토지에는 농지인, 전, 답, 과수원, 그리고 임야, 나대지, 잡종지 등 많은 종류가 있죠. 바로 이런 토지 위에 지작물만 없으면 별도의 명도가 필요 없습니다. 낙찰받고 등기를 낸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토지 위에 야적된 물건이나 다른 사람의 수목 등 지작물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명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작물이 있으면 그 소유자를 파악하여 협상되지 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일 남들이 잘 안 보이는 곳에 있다 하여 그 지작물을 여러분 마음대로 치웠다가는 나중에 예기치 않은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경매 물건을 고를 때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사건을 고르신다면 명도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명도가 쉬운 사건을 선택하는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도가 쉬운 사건은 우선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서 그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그 세입자가 선순위 후순위 가릴 것 없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는 경우는 전주인에게 주었던 보증금을 낙찰자가 된 잔금으로 모두 다 받는 것이 되므로 못 나가겠다고 버틸 명분이 없죠. 그리고 세입자가 전주인에게 주었던 보증금을 낙찰자인 우리들이 대신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이므로 명도 때문에 세입자와 감정을 상할 일도 없습니다. 서로가 웃으면서 명도를 할 수 있는 경우죠. 그리고 이때는 이사비용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전부 다 받는데 무슨 이사비용이 필요한가요? 오히려 준다는 게 이상하죠. 이런 경우가 명도하기가 가장 쉬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있으면서 보증금 일부라도 배당받는 경우가 명도가 쉽습니다. 비록 보증금 일부라도 낙찰자가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이사를 못 가겠다고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명도가 쉬워지죠. 결론적으로 명도가 쉬운 사건을 선택하는 요령의 핵심은 세입자가 있는 사건을 선택하는 것이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아니면 일부를 배당받더라도 되도록 많이 배당받는 사건을 선택하면 됩니다. 반대로 명도가 어려운 경우는 주인이 사는 경우와 세입자가 한 푼도 배당을 못 받는 경우죠. 주인이 사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배당 후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 없으므로 이사갈 돈이 없다고 버티기 때문이고 세입자가 한 푼도 배당을 못 받는 경우는 이사갈 돈이 없다고 버티기 때문에 명도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도 상대방이 이사비용을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면 명도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사비용을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빨리 이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이사비용을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한 달이라도 빨리 명도가 끝나면 낙찰자도 유리한 가격에 팔거나 세를 먼저 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느 것이 좋은지는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명도가 쉽다고 예상하여 세입자가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그 세입자가 이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할 때 대처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는 세입자가 별도의 이사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고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는 세입자도 여러분이 예상했던 이사비용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며 명도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그러한 세입자에게 끌려가지 마시고 배당 기일을 넘기도록 명도 확인서를 써주지 않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이렇게 과도한 이사비용 뿐만 아니라 다른 핑계를 대며 낙찰자가 원하는 대로 이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로 배당 기일 전에 명도 확인서를 써주지 않는 것이죠. 명도 확인서는 세입자가 명도를 했다고 우리들 낙찰자가 확인하고 써주는 서류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아주 든든한 백입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거부하고 배당 기일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법률적으로 불법 점유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입자는 더 이상 상대하지 말고 일단 배당 기일을 넘기고
배당 기일을 넘긴 즉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 채굴장을 띄우세요. 그러면 머지않아 세입자로부터 연락이 올 겁니다. 그때 다시 세입자와 협상하면 됩니다. 그래도 세입자가 버티면 즉시 강제 집행을 신청합니다. 경매는 법에 의한 절차가 있습니다. 세입자와 되도록 협상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만약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지금까지 경매를 하면서 명도가 필요 없거나 명도가 쉬운 사건을 선택하는 요령, 그리고 세입자가 과도한 이사 비용을 요구할 때의 대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명도가 필요 없거나 쉬운 사건을 선택한다면 앞으로 더 이상 명도가 어려워 경매를 포기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